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여러분. 2016년 메테오라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016년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 심사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전 라떼아트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회 일정 및 시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부 개인전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상금 내용은 금상 3,000만 원, 부상 2,000만 원 상당의 오페라 머신을 지급해드립니다. 은상 1,000만 원, 동상 300만 원 지급을 해드리고요. 제세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구성은 작년도 1위부터 3위까지 3명, 강릉 바리스타 어워드 1위부터 3위까지 3명, 예선전을 통과한 58명, 해서 총 선발 인원 64명이 4월 14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및 균형은 경기 시간은 64강, 32강, 16강, 그리고 8강, 4강, 그리고 3, 4위전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결승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64강, 32강, 16강, 8강 모든 경기 진행은 준비시간 5분이고요. 8강까지는 경기당 시연시간이 4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강, 그리고 3, 4위전 결승전은 준비시간 5분에 경기당 시연이 10분에서 준비시간 5분에는 글라인더 세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회는 토너먼트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에스프레소는 20에서 30초에 20에서 30ml를 기준으로 원샷을 뽑도록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우유 거품은 1.5cm 이상이 되어야지 되고요. 잔에 가득 차 있어야지 됩니다. 한 번에 만들어야지 되고 다시 만들면 불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평가는 64강은 단판이고요. 제3경기인 나뭇잎을 두 잔 만들어 주시면 되고 32강은 64강과 동일합니다. 16강은 3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3판 2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경기는 하트 두 잔, 2경기는 자유아트, 자유아트는 두 잔을 만드는데 한 잔은 기구 없이 만드시고 한 잔은 기구를 이용하여 애칭 라떼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3경기는 나뭇잎 두 잔인데 3판 2승제이기 때문에 제2경기에서 2승을 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3경기를 하지 않고 토너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부터 3, 4위전 결승전은 1경기, 2경기, 3경기가 4잔으로 진행을 합니다. 1경기 하트 4잔, 2경기 자유하트 4잔, 2잔은 기구 없이 만들고 1잔은 기구를 이용해서 만들고 나머지 1잔은 초코 아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4잔은 각기 다른 모양의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나머지 3경기는 나뭇잎 4잔으로 진행을 해서 결승전도 4강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세부 심사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하트 아래 비율과 위의 비율, 마무리 각도를 위주로 볼 거고요. 정확한 모양과 그 다음에 선명성, 중앙에 위치하는지, 그 다음에 모양의 크기와 전체 잔에 가득 차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경기 자유아트는 모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설명한 그림과 동일하게 정확성을 띈 모양이 나와야지 됩니다. 선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독창성, 그리고 전체 양에 가득 차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경기인 나뭇잎은 모양의 동일성과 전체 비율 그리고 마무리 각도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정확한 모양과 선명성, 중앙 모양의 크기 동일하게 전체 양이 가득 차 있으면 되겠습니다. 맛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20에서 30초, 20에서 30ml 사이에 추출이 돼야지 되고요.
세부적인 맛의 평가는 거품이 1.5cm 이상, 그리고 거품의 질감, 우유와 에스프레소의 조합, 전체 온도인 55도에서 60도 사이에 메뉴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전체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맛을 중점으로 디자인의 동일성, 맛의 동일성을 평가를 하고요.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먼저 서빙이 끝난 시간 순서와 그래도 동점인 경우에는 디자인 점수, 맛의 점수, 전체 평가 점수 순으로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기존 라떼아트 대회보다 디자인 및 맛의 평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므로 공식 커피 머신과 공식 커피 글라인더, 공식 커피에 대한 이해도와 숙용도가 충분히 필요한 대회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많이 하셔서 대회장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대회장에 뵙겠습니다. 바리스타 여러분, 파이팅!